꾸미, 꾸마, 책의 저자 연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또 이제 우리 J플러스에서 특별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플러스랑 MOU를 체결하고 있는 재능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직접 오직 JT들만을 위한 학과 체험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때 또 이제 쌤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소연이가 학과 체험을 다녀왔었죠. 네. 또 우리 소연이가 지금 이제 유튜버로서 뱃소, 네,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또 특별히 그러면 이제 많은 꿈꾸미들을 위해서 그날 이제 학과 체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브이로그를 준비해 주라고 했더니 완전 이제 영상 찍고 편집까지 너무 멋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뱃소 소연이의 이제 재능대학교 학과체험 브이로그를 소개할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소연아, 학과체험 어땠어?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분위기도 너무 편했고 막 알려주시는 정보도 많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진짜 쌤한테 카톡이 많은 친구들이 왔었어요. 정말 좋았다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정말 신경 써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있을까? 진짜 다 너무 좋았지만 저는 VR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가상현실 그렇게 실제로 막 해보는 거니까 너무 기억에 남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게 저희가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VR 수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든 대학에 있는 게 아닌데 또 이번에 재능대학교에 그 이제 실습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또 교수님께서 이제 쌤한테도 이번에는 VR 체험까지 하도록 할게요 원장님 했는데 또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기억에 남았다고 하니까 쌤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뱃소 소연이의 재능대학교 학과체험 브이로그 한번 보러 갈까요? 제가 오늘은 재능대 학과체험 하러 갈 건데 VR 체험도 하고 가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 카톡 홈페이지 인스타 유튜브 카톡 질문 이거 잘 해주시면 혹시나 거기다가 질문 올려주시잖아요. 제가 영상 촬영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속속들이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저희 인천재능대든 아니면 어디과든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모든 항공에 관련된 이야기는 솔직담백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고 여러분 질문합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 성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항공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네, 안녕하세요. 인천재능대 항공운항서비스과 최수영 교수입니다. 21학번 예비승무원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맛이랑 향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비행기 옆에 와 있는 실습지 고민할 때 엄청 엄격하게 심사하고 또 고르거든요, 와인을. 그리고 또 기내식이랑 어떤 와인이 잘 어울리는지 그런 거 다 고민해서 비행기에 싣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 위에서 즐기는 와인은 비행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최고의 서비스라고 많은 승무원들이 얘기해줍니다. 와인 따르는 거 기본 자세랑 이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와인이랑 와인잔이랑 이거 이름 뭔지 아세요? 아세요? 소개도 많은데 여기 정말 인내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호텔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는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딱 흘리면 바로 닦고 따르다가 잔이나 병이 묻으면 바로 닦아야지 손님 옷에 막 떨어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화기가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따르고
혼자서 드려야겠죠. 이렇게 가는 거는 호텔에서. 호텔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고 계세요? 네. 이거 한번 롤플레잉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먼저 따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와인이 아니고 퍼가주스예요. 잔을 바닥에다가 놓고 다른 데 다 보이세요? 아, 여기 앞으로 좀 가까이 오셔도 돼요. 서서. 오프너 이용해서 열어놓으면 나겠다. 이렇게 해서 와인은 라벨이 잘 보이게 이렇게 받쳐서 큰 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받치고 조금 따라서 먼저 테이스팅을 해요. 와인은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색깔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거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코로 향기를 맡고 그리고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테이스팅을 먼저 하고 승객이 이 와인이 괜찮다, 마음에 들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한 잔 조금 안 되게 딱 정해진 기준에 맞게 따르고 조금 뒤틀어서 이렇게 따려줍니다. 그리고 승객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뒤틀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번 닦고 그러고 네 이게 서비스의 단계고요. 이거 한번 실습해보실 분들 지원받아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사진 찍으신 분들이 찍으셔도 돼요. 이제 음료 서비스를 해볼 건데 이 친구한테 서비스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승객이에요.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15번 안녕 선생님. 음료 서비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음료는 사과주스, 콜라, 콩수,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 알로에, 포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드시겠습니까? 포도주스. 4명 정도를 주문까지 시킬 거예요. 여기 앞에 열정적인 친구. 먼저 시연을 해보실 거고, 학생분들 중에 한 명만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능대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거 과복을 입어봐야 되는데 과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입을 수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천 재능대 항공 운항 서비스과로 오세요.